대한민국 모든 편의점에서 장모형을 만난다면 함께 외쳐주시면 됩니다. 편의점 미식회. 오늘은 좀 이달을 좀 마시면서 그냥 부으면 컵이에요. 우리는 아 청량하네요. 청량해요. 오늘 게스트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가요계의 청량 그 자체, 보자마자 산산이 쏟아질 겁니다. 아스트로스! 회 부황 좀 뜨겠는데. 아,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 진짜로? 와, 찢었다. 너무 감동이 도가니까. 우리 아스트로가 여섯 명. 네, 네. 두 분이 왜 어떻게? 새해죠. 그렇죠. 새해. 호랑이 해에 이제. 첫 유닛 파스트 유닛. 이거 나올 때쯤에 나왔겠네. 네, 나왔죠. 네, 네, 야, 네. 살짝 맞대기. 아빠. 아씨. 아빠. 가자. 아, 네. MR 없나, MR? 아, 저희 라이브입니다. 저희 라이브. MR도 없고 마이크도 없이 이렇게 생목으로 한다는 거는 예. 치킨을 생닭으로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둘 다 작곡하는 멤버. 싱어송 라이터. 싱어송 라이터. 불을 오케이. 켜야 돼. 네. 가요계에 불을 켜야 돼. 맞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곡 프로듀싱을 아, 맞습니다. 했습니다. 요거 좀 괜찮겠네. 요거 아, 이 표정들이 좋아. 노래 제목이 어떻게 되시죠? 숨좀 쉬자. 요즘 같은 각박한 시대에 아, 맞아요. 아, 정말 이 마스크 벗고 숨좀 쉬자. 네, 아, 박수로 잘 듣겠습니다. 숨좀 쉬자. 어젯밤에 자, 몇 번가 혼자 찾기. 숨좀 쉬자. 또 외로워 미칠 것 같아. 사랑하는 친구들 다 보고 싶다. Let's breathe. 아스트로 멤버들 좀 소개도 좀. 일단은 저희 팀에는 가장 유명한 은우가 있고. 아 우리 은우. 얼굴 천재. 내가 볼 때는 얼만 천재를 넘었어. 만재. 아, 여기다 또 다른 얼굴 천재고. 아 얼굴. 얼굴의... 억제. 억제. 만보다 높은. 억제. 억제. 이게 얼굴을 억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아우님들은 편의점 좋아하나? 네, 연습생 때부터 편의점을 좋아하죠. 굉장히 이제 즐겨 하죠. 보통 이 편의점에 오면 뭘 먹나? 도시락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맞지. 예, 예. 조금이라도 영양가 있는 걸 먹자 해가지고 한식으로 이렇게 도시락이 잘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전주비빔. 아, 예. 나 지방 갈 때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 전주비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너무 맛있지. 예.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다. 그리고 제가 또 낚시를 좋아해요. 헤이, 컴온. 헤이, 도비 씨의 루키스 천장. 왜 부른지 모르겠지만 천장. 오케이.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상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편의점을 꼭 들려. 시간을 사야지.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장모형을 위해서 맞아요.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이거 또 매주 왜 이래. 아 나 죽고 눈물 나네 진짜. 제가 직접 잡은 어묵. 아 이거 진짜 리얼이야? 네. 이제 오 마이 가슴 아파도 왜 이렇게 웃어요. 와 애들 리액션 사뭇하면 미쳤다. 야 그래서 혓바닥에 형님의 빨판지를 위해서 아, 오늘 혀에 부황 좀 뜨겠는데. 위에 부황 좀 뜨겠는데. 아 진짜 직접 잡은 거 싸? 직접 잡은 어묵이 여기서 해주 아, 나는 네, 숙회로 그냥 드셔도 되고 저희가 요리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연예계의 제가 이런 정들이 편의점 미식회에서 딱 시작이 된다. 아,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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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만재니? 이야, 이 아스트로에는 언어술사도 있네. 이야, 편의점. 나오십시오. 아. 오늘 아 진짜 마음 떡골라. 아, 눈치 보지 마. 아, 여기 와인도 이렇게 깔려 있다. 적당히. 오케이. 렛츠고. 골라. 어, 바구니 갖고. 바구니 갖고 와. 창모 형이 갖다 줄게. 오케이. 저는 오늘 거기다 담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골라. 일단 김치. 나는 김치.
저는 비비고가 좋더라고. 일단 4개. 오, 바지락 짬뽕 있는데? 그거 하나 사자. 통합탕을 해드려야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 트루들? 네? 너희들 이거 봤니? 맥주. 맥주. 이게 맥주라고? 콜라보레이션. 데이프 뷰 너무 이쁘다. 좋아, 좋아. 그렇게 좋아, 몰라. 좋아. 어떤 것들이야? 아침 아닙니까, 지금? 머니! 어, 블랙버스트! 블랙이 담긴 홍합탕. 와, 어머니! 같이 넣는 거지. 어머니 홍합탕. 뭔가 약간 가슴이 찡한데? 왜 찡하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뜨끈한 홍합탕. 아, 어머니! 어머니. 올라키는? 김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이게... 아, 그렇지. 김치맨 아니야. 아, 그래. 아, 맞아. 오늘 내 부캐를 나오게 하네. 어. 거기다가 수제비를 좀 얹어가지고. 김치 수제비. 김수? 예, 예, 예. 편의점에서 가능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지. 어, 우리가 또 한사람씩 포커스가 돼야 되잖아. 네, 아, 그렇죠. 네, 네. 어, 저부터. 어, 맑은 거 먹고 김치로 싹 풀어야. 야, 네. 순서가 딱 맞는 것 같아. 좋다, 좋다. 네. 그럼 편의점 시켜 첫 번째 요리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김치? 정성스러운 홍합탕. 나, 따끈한. 홍합탕. 아, 따끈한. 엄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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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합시다. 엄따홍. 자, 일단은 여기 국물이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홍합탕에 아, 이렇게 홍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조리를 간편하게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넣고 끝 아니야? 끝? 끝이에요. 이거 끓여서 드시면 어머니가 너무 정성스럽죠. 네, 어머니가 자, 여기에 바지락. 콜라보? 콜라보. 오! 홍바? 홍바. 어? 콜라보레이션! 여기에서 바지락만 써줄게. 지락이? 네. 요, 오케이. 렛츠고. 파를 거의 끓을 때 넣지 않나? 막을 수 없어. 아무도 막을 수 아무도 없어. 못 막아. 아무도 못 막아. 아무도 못 막아. 왜 물을 왜 넣어? 짭니다. 어떻게 알아? 먹어보지도 않고? 음식이 완료될 때까지 맛이 안 봐요. 그게 비법이에요? 네. 짐승비. 아... 진진에 숨겨진 비법. 야, 드디어 왔다. 누가 왔다, 누가. 누가 왔다. 뭐. 야, 이게 편의점에서 이런 비주얼 있을 법한 일이야? 문어는 대짤. 대짤. 대가리부터 잘라주고. 아, 오케이. 네. 뒤집어주고요. 야. 손 하신다. 잘라줍니다.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우와, 야. 와, 저기 안에 흰 속살 봐. 크아, 맛있겠다. 이렇게. 그건 뭐예요? 그건? 입. 아, 이게 입이야? 어. 입에는 세균들이 많기 때문에 꼭 손질을 해줘야 돼요. 아, 역시 네. 문과 전문가. 와우. 자, 아, 냉장고에 문어... 있는 걸 갖고 온 거 아니야? 우리 아, 그럼요, 그럼요. 야, 이거 거의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그럼요, 그럼요. 부탁해는 좀 남의 거니까. 부탁... 냉장고를 부탁해! 또 라키가 또 센스 있게. 장모형을 위한 마음. 아! 하트로 초장. 야, 하초, 하초. 야! 누가? 와! 대한민국 최초, 최초. 아스트로 초하. 자, 이거는 어무이. 어머니, 어머니. 어무이 손맛이기 때문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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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끝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묵 요리로 끝난 것 같아. 대충 간을. 네. 간 안 본다며. 야, 잠깐만, 진진아. 간 안 본다며. 어떻게 된 거야? 향. 아, 향. 아, 됐다, 됐다. 아, 깜짝 놀랐잖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치? 네. 야, 거기 여기에 맛술을 넣는다고? 네. 원래 맛술을 살짝. 아, 요리를 해주는 걸 먹어봤어? 형이 생각하기에 요리라고 생각 하는데 고기를 잘 구워줘요. 아, 잘못됐네. 고기 굽는 것도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진짜 잘 굽긴 해요. 어, 진진이 형 손에 홍합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기대가 돼요, 오늘. 이거 그럼 첫 도전인가? 네! 아, 좋아. 일단 이렇게 데코를 야, 해주고 짧은 거는 거의 네, 셰프예요 셰프. 도마 위에 문어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냥 저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 거기에 어묵을 넣나? 어묵을 넣습니다.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네. 진짜 맛있어요. 그거 향 좀 맡아볼게. 네, 뱉은 말은 네. 그 향만 맡아보면 너무 신선하네. 네, 너무 신선하죠. 사실 제가 먹어본 종합이에요. 아, 식당에. 아, 식당에. 그래서 필승 조합이기 때문에 굳이 맛을 안 본다. 아... 오늘만 저는 원래 맛을 봅니다. 야, 너는
야 근데 잘 어울린다. 예, 생각보다 지락이랑 잘 어울리네. 아, 그럼요. 아스트로의 편의 정미식회. 야, 아 이렇게 하나 하나 맛보는 거야? 코스 요리예요. 오늘 코스야. 코스였어. 사라 씨. 아, 몰랐네. 코스인지 몰랐네. 몰랐어 나도. 아니 편의점 미식회 최초로 코스 요리가 먹어버렸다. 이게 첫 번째 코스인 거야. 야, 코스 요리 먼저. 네, 먼저 드세요. 많이 뜨겁네. 많이 뜨거워. 조심하셔야 돼. 근데 원래 한 입에 먹어야 되는데. 그럼. 야. 진짜 맛있어? 어묵에 간이 너무 잘 돼 있어. 원래 간이 돼 있는 거야 사실. 이게 맛이 삼삼하니 괜찮다. 삼삼하니 괜찮아. 아.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두 번째. 응. 야 그건 뭐야? 어묵국물. 아 우세 우세. 자 그러면 새우 드시기 전에 제가 서비스로. 아니 보통 약간 넓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넓게 썰지 않아? 깍두기처럼 썰어야 식감이 더 좋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네. 아니 기준이 명확해서 좋아. 문어를 저렇게 깍두기 썰기 처음 봤거든. 너무 오늘 너무 신선해. 먹어보자 먹어보자. 네. 아 이건 진짜 맛있네. 진진이가 하나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문어는 진짜 맛있지. 문어는 진짜 맛있죠.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문어 투하. 야 이게 이건 두 번째 코스 요리인가? 아 이건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 세 번째. 그렇죠. 편의점 미식회 최초로 지금 코스 요리로 편의점에서 코스 요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와. 야 이거 국물 왜 이렇게 맛있어? 아 국물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로. 원래 국물은 끓일수록 맛있다. 와 이게 네. 이게 되네 이게. 너무 맛있고 맛있어요. 편의점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솔직히 네, 조금 놀라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식당 가서 먹을 수 있는 맛이네. 약간 진짜 엄식 엄마 엄맛이. 나 어쩐지 이거 알 수 없는 정이 느껴지네. 아, 편의 정이잖아요. 난 엄따봉. 엄마가 먹고 따봉을 외쳐서 엄따봉? 아니요 아니요. 엄마도 따봉. 엄마가 먹어보고 따봉. 네 예 예 예. 예. 내가 얘기한 거야 네가 얘기하라. 뭐가 틀린 거야? 그게 그거 아니 진진이한 엄따홍. 엄따홍 만족하게 아~ 너무 맛있게 와. 그럼 이번에 나 기대 너무 돼. 오 필승 코비아. 야 이게 기다리는 사람이 약간 그 맛이 있네. 설렌다. 그렇죠. 나의 반쪽이 있다. 뭔가 반쪽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마음. 어? 눈빛? 눈빛? 아니 아니 아니.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없는 척. 다 없는 척. 오케이. 이미 조리를 하시고 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전 이미 끝났어요 이제. 오케이. 어? 원래 끓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 자기만의 스타일. 소리 이걸 위해서 오디오를 위해서 라키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끝! 끝! 이제 끓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넣네. 이건 마지막에 넣어야 돼. 하다 하다 완벽하다. 이야 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저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이게 젓가락으로 깨는 거 나 못 봤어. 야 와, 깔끔하다. 깔끔하지. 노른자도 저렇게 쿨하게 터뜨려줘야지. 약간 툭툭 툭. 그렇지. 툭툭 툭. 그럼 냄새가 아이고 야. 진짜 정이 느껴진다. 그럼 편의정. 꿀. 아 꿀. 와 후추 들어가면 끝난 건데. 끝났지. 게임 오바라고 보면 돼. 아 또. 센스장이 이걸로 이렇게 필승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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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왜 꼬막을 넣냐면 여기에 양념이 좀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 양념을 조금 더 스며들면 이 맛이 어떻게 된다? 배가 된다. 배가 돼. 그렇다고 배가 이 배가 되진 않아. 20, 20. 이태리식. 이태리식.
너무 짜다. 나는 햇바나나만. 햇바나나. 햇바나나만 갖다 주면. 햇바나나 제가. 응. 넌 언제 끌어? 너도 좀 뒤집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됐다 됐다 됐다. 조금만 넣어야겠다. 고춧가루는 이게 맛을 내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보기에 좋은 것이 카드. 먹기에도 좋다. 예, 맞습니다. 그럼 보는 것도 먹는 거거든요. 그럼. 예. 아트 아트 아트지. 많이 뜨겁습니다. 아 아트라고? 난 또 네. 아트라고 하는 줄 알았어.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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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진짜 뜨거. 와 참기름 냄새 미쳤다. 빵도 먹어. 잘먹겠습니 아 일단 우리 아키가 한 음식을 먹을까? 맛있는 아우 어? 맛있는데? 맛있어 아우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응 오 진짜 맛있는데? 그렇게 먹어야 돼 그래야 좀 덜 짜 와, 이거 맛있는데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무말랭이가 무말랭이 해줄까? 입에 딱 들어갔을 때 왼쪽에 무말랭이, 오른쪽에 낙지거든? 가운데 밥이야. 이 세 개가 입에서 섞이는 이 조화가 거의 아스트로다. 와. 아, 나 진짜 이거 먹으면서 숨 좀 쉬자. 와. 와. 찢었다. 이거랑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 이게 생각보다 걸쭉해서 많이 짤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짜지 않아요. 맞아요. 쉬어요, 쉬어. 식초를 얼마나 넣는지. 근데 그 신맛이 나쁘지 않아. 네. 이게 달콤 짭짤의 신맛. 달신. 달짠신. 세 가지 맛을 한 방에 느낄 수 있는. 세트, 와, 세트도 세트. 나오는 거. 나중에는 세트가 탕모 형 튀트도 나올 거야. 탕모 형 세트. 어. 내가 이렇게 할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깔끔하게 됐어. 전국 편의점에서 창호 형을 만나면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눈을 마주치고 1분 동안 아이 컨택 후 함께 외쳐주십시오. 뭐라고? 편의점 미식회! 네, 안녕하세요. 진진과 나키입니다. 예. 분리수거 꿀팁을 알려드리신데요. 아이스팩 굉장히 처치곤란을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계세요. 여기를 잘라주시고 예. 물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버려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다음 말린 후에 비닐로 분리수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키 씨는 뭐 준비했죠? 보면 이제 종이와 이제 알루미늄. 알루미늄. 되게 애매하게 돼 있단 그쵸. 말이에요. 이것도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약 봉투. 네네네.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분리수거 실천해요. 어, 언제까지 다이어트 할 거야? 세대가 바뀌었어. 그럼 MZ 세대는 대성시대라고. 아, 옛날에 이런 것처럼 아, 혐오스러웠거든. 지금 귀엽잖아. 한번 만져봐도 돼요? 만져봐. 이렇게 이렇게 만져도 돼. 오, 빵, 빵. 우와 우와 우와. 어, 근데 이 정도 가슴이 되게 좋아요. 오. 그죠 그죠. 어. 잠깐만. 올라. 되게 되게 왜소하구나 나는. 나는 뭐야 그럼? 너? 너? 뼈. 갈비뼈가 몇 대인지도 알겠다. 내가 만졌는데 4개가 잡히네.